지난해 하반기부터 다운사이클을 겪었던 반도체 업황이 새해 들어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반도체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보도부입니다. 네, 앞서 올 상반기까지만 해도 반도체 다운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요. 상황이 반전된 겁니까? 네, 글로벌 반도체 업황을 두고 당초 올해까지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이후 코로나 특수 종료로 관련 수요가 꺾이면서 반도체 겨울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이 현실화하면서 반도체주의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까지 반도체 겨울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서버를 구축하려는 IT 기업의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기에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 수요까지 돌아오자 기존 시장 내 퍼졌던 공포감이 새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이 다소 완화된 점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기업의 재택근무 재도입이 확대되는 부분 등이 올해 메모리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것으로 봤는데요. 이와 관련해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모리 가격 자체는 안정적으로 갈 거고 시스템 반도체는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작년 2021년보다 22년이 더 좋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처럼 올해 반도체 업황을 두고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자 증권가에서는 국내 반도체 업계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등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약 15조 8천억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대신증권은 최근 삼성전자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58조 원 수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새해 반도체 업황 개선 흐름을 즉각 반영한 건데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역시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올려잡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DRAM 가격 반등에 큰 수혜를 볼 전망입니다. 이날 유진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이전 13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대폭 높이며 기대감이 키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